안녕하세요. 한국은 부채고하고입니다. 5천조의 부채죠. 가계가 얼마냐? 3천조. 기업이 천조. 정부가 천조. 무려 5천조입니다. 대한민국 국민 5,500만 명. 대략 쌓였을 때 1인당 1억의 빚이 있다라고 보면 거의 맞는 거죠. 물론 기업과 정부 부채까지 같이 다 부담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말이죠. 뭐 3천조의 빚을 전 국민이 가지고 있다는데 10명 중에 4명이 빚이 없고 6명이 빚이 있다라고 하니 맞는 거죠. 1인당 1억이. 가계부채로만 환산을 해도 1인당 빚 있는 사람들의 1인당 빚 규모가 1억이 많네요. 뭐, 가계빚, 그리고 다중채무자 비중, 좀비 기업, 뭐, 부실, 뭐, 공기업, 이래저래 따져보면, 뭐, 그 부채폭탄이 엄청날 수밖에 없죠. 왜겠습니까? 결국, 이자를 내야 되는데, 원금도 내야 되는데, 언제 다 갚냐라는 거죠. 언제. 저게 금세 갚을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이냐라는 거죠. 보통 가정에서 4인 가족이다 치면 빚이 4억인데 4억을 얼마 만에 갚냐고요. 보통의 사람들이 1억을 모을 때 기가 나고 1억을 갚을 때 기가 나고 비슷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로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. 1억을 모을 때 7, 8년 걸리면 1억을 갚을 때는요, 한 10년 걸립니다. 4억 갚으려면요, 40년 걸리는 거죠. 나이 마흔에 만약에 4억을 빌렸다. 80세까지 일을 해서 허덕이면서 빚을 갚아야 겨우 다 갚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. 물론 어떤 이들은 그렇게 계산하겠죠. 아, 내가 빚이 4억이긴 한데 부동산 자산이 10억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6억이야. 그냥 괜찮아.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. 근데 잘 생각해야 됩니다. 부동산 자산 10억은 현재 기준의 평가 금액인 거고 빚 4억은 매달 매달 내가 갚아야 되는 부채라는 겁니다. 개념이 다르다라고 봐야 됩니다. 물론, 뭐,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부동산 자산이 있는데, 그 자산에서 매월, 뭐, 월 임대 수익이 만약에 나온다. 그렇게 해서 부채 금액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, 실제로 임대 수익이 더 높다. 이러면 얘기가 좀 틀리죠. 근데, 우리가 단순하게 임대 수익조차도, 임대 수익이 예를 들어 만약에 월 300이 들어온다고 치고요. 뭐, 원리금으로 4억의 대출에 원리금을 만약에 250만 원 감다고 쳐보자고요. 예를 들어. 그러면 단순 계산하면 50만 원에서 높기 때문에 항상 플러스인 구조가 생기겠죠. 근데 부동산은요, 뭐 세입자를 들였다가 공실이 생기고 이러면요, 고스란히 그건 이제 또 마이너스잖아요. 그렇게 따지면 단순하게 얘기해서 임대수익 300만 원, 세금 원리금 200만 원, 100만 원 플러스네. 이렇게 단순 계산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. 생각지도 못하게 공실이 길어지고 이래저래 하면 메꿔야 되는 돈, 이런 거다 따지면은 절대로 쉽게 생각해서 될 부분이 아니더라는 겁니다. 뭐, 빚이 없이, 뭐, 부채가 없는 뭐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고, 그로 인해서 뭐월 임대 수익이 꾸준히 나온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죠. 근데, 무리하게 내가 더 많이 갖겠다고 부채를 줘서 이제 움직이면 그게 이제 답이 없는 거죠, 그게. 대부분의 경우는 너무 수월하게 쉽게 생각합니다. 쉽게 생각하고, 나좀 돈을 그냥 이렇게 왕창왕창 벌수 있을 것 같아. 이러면서 이제 돈을 빌리는 거죠. 근데 그게 다 금융권들의 수작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왜냐? 쉽게 돈벌수 있는 길이 잘 없거든요. 쉽게 돈벌수 있으면 너도 다 빚내가지고 다 하지. 왜안 하겠습니까?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죠. 확신이 없기 때문인 거죠. 뭐 부자가 되는 길.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수 있냐? 이런 얘기들이 유튜브에서는 되게 많죠. 근데 현실은요? 현실은 지루하고 재미없고 뻔하죠. 근데 그 뻔한 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잘 실행을 안 하죠. 왜? 지루하니까. 재미없으니까. 안 하는 겁니다. 주식을 제일 잘하는 방법은 뭡니까? 고배당 우량주를 왕창 사서 오래오래 가지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배당받으면 그걸로 또 재투자해가지고 배당 주식을 또 사고 또 사는 겁니다. 되게 뻔하죠? 지루하죠? 되게 당연한 얘기죠. 근데 그런 것들을 실행을 잘 못합니다. 그래서 주식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보다 말아먹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. 뭐, 너도 나도 다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있죠. 저도 돈을 많이 벌고 싶고요. 근데 벌고 싶은 거랑 현실하고는 또 다른 얘기다라는 거죠.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? 최대한 보수적으로 살아야죠. 보수적으로. 보수적으로 지내고 좀 착실하게 살려고 각오해야 됩니다. 그것만큼 안전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. 근데 그렇게 잘 하느냐? 잘 못하죠. 잘 못합니다.
왜 잘못합니까? 재미없으니까. 지루하니까. 뭔가 좀 새롭고 다이나믹하고 짜릿한 그런 투기에서 돈 버는 그런 재미를 좀 느끼고 싶은 거죠. 그러려고 사람들이 이제 도박을 하는 건데요. 그런 도박 근성이나 도박 심리가 이제 내 몸에 이제 습관처럼 이제 굳어지게 되면 인생이 이제 폐가 망신하는 거죠. 참 무서운 얘기죠. 앞으로 너무 쉽게 돈 벌겠다, 돈을 벌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은 어떻게 됩니까? 절대로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죠.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. 그런 말에 잘못 넘어가면 인생 어떻게 됩니까? 이제 끝나는 거죠. 지금도 너무 많은 이들이 걸려들고 있죠. 왜 걸려들겠습니까? 왜? 욕심 때문인 거죠. 욕심 때문에. 탐욕 때문에 누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이제 먹잇감이 되는 거죠. 씁쓸한 얘기입니다. 그렇게 먹잇감이 된 이들이 살아가는 삶이 어떨까? 씁쓸하고 답답하고 암담하죠. 뭐 그렇게 되려고 일부러 그렇게 되는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는데 빚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빚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빚에 큰 코 다친다라고 이제 보면 맞겠습니다.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모른다라는 거죠. 빚을 안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. 앞으로는 빚 없는 사람들만 살아남는다라는 겁니다.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빚을 져서 그 빚 때문에 많이 망하게 됩니다. 많이. 일본에서도 강력범죄가 왜 그렇게 많이 있었을까요? 왜?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인 거죠. 나라를 책임질 위장자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? 소맥 말아서 처먹고 다니고 뭐 마누라는 주식 사기치고 다니고 뭐 거지랄 나는데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? 그냥 엉망되는 거죠. 정치인들이 너무 이해관계 관련되어 있는 업계에 스폰 받아가지고 정관 예우에 이래저래 해먹을 생각만 하고 하다 보니까 나라가 더 이제 세금 탕진에 세금 낭비에 엉망이 되어가고 있죠. 앞으로 온갖 충격과 파산이 넘쳐날 거다. 과거에는 비잔치라고 해서 그래도 얼마 안 되는 자산을 채권자에게 다 넘기고 빚을 청산하는 게 있었습니다. 근데 이제는요. 파산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? 갈수록 더 깐깐해지겠습니다. 빚이 없으면 위기도 없다라는 서양 경험도 있답니다. 한국 속담도 있습니다. 빚이 없으면 어떻게든 살 수 있다. 남의 눈치도 안 보고 지낼 수 있다라는 거죠. 근데 빚이 있으면 그 빚에 짓눌려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앞으로는 빚이 없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. 그게 아니면 평생 빚의 노예로 살게 된다. 금융노예 600만 명. 엄청난 숫자잖아요. 그들이 죽지 못해 사는 삶을 앞으로 살게 될 거다. 라고 합니다. 삶이 얼마나 무서운지 정신 바짝 차.